심히 되시니여 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자, 창세기 반 조금 했네, 그렇죠? 반 조금. 근데 다 한 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참 은혜로운 얘긴데, 그
요셉 얘기할 그렇죠 시간이 안 되네요. 다 함께 요셉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그 요셉 얘기 속에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 야곱의 그 이제 축복받은 후 그리고 야곱의 환난 거기서 끝을 낼까 합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정말 죄인으로서 그렇죠. 사단이 그 짓누르는 하나님이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정죄를 막 합니다.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야곱은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속은 거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또 뭐 만져보자 그래서 그 야곱이 진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만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또 속인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속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입장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상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의의 옷을 이걸 만져보고 의롭다 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예요?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간교하게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교란 게 그런 차원에서 간교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간교라기보다는 상당히 뭐예요? 영적인 면에서 간교는 뭡니까? 내가 아닌데 뭐요? 죄인인데 의인이 아닌데 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다. 참 이거 정말 이 성경의 진리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스스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가 이 약속을 포기해버립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죄 속에 있을 때는 천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자고 넘치는 분입니다. 참 자기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뭐예요? 약속을 하시는 자기는 지금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죄 덩어리입니다. 자기 같은 죄 덩어리 정말 어릴 때부터 뭐예요? 너무 얌체였고 사기꾼이었고 속에서는 항상 나쁜 게 뭐예요? 하다 했는데 야곱한테 훌륭한 건 뭡니까? 그 이 세상의 물질보다는 뭐가 더 낫다? 그 명분, 명분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거 참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또 영적인 완전한 것을 이해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명분이 되었다 하는 그것으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야곱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진정한 영적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 와서는 와서도 보니까 야곱으로서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뭐예요? 하나님한테 내놓을 게 없어. 완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아, 너는 뭐예요? 사닥다리, 그렇죠?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저 사닥다리는 죄의 세상과 하늘을 잇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가 어디에 섰는데? 이 땅 위에 섰다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망에 처한 이 세상에 그 땅 위에 서신 사닥다리가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사망의 세상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라 내리락 하고 자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사닥다리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사닥다리만 쳐다보고 그러면 내가 올라갈 수 있어. 나는 저 사닥다리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건 내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데 일단 올라 사닥다리에 가서 붙으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근데 내가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나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참 재밌는 참 이게 히브리 정신이야. 아시겠어요? 헬라 정신은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고 맙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뭐요? 받는다 해서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많이 믿음으로 말면 의의를 얘기할 때 그 차원에서 끝내버립니다. 왜? 그 차원이 우리에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뭐예요? 내가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힘이 들지 뭐예요?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의의라는 말을 내가 악용해서 나는 아무런 할 게 없다는 말을 그것을 엉뚱한 데다 나는 전혀 고통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데다 적용하는 아주 이기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해나갈수록 이 사닥다리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한테 사닥다리 붙어있으면 되거든.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놓고 싶은 그렇죠 그 유혹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 그 다음부터의 일생은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요? 기어 오르는 일생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피곤해 안 해요? 예, 피곤해서 고막 올라갈까 싶고 도로 내려갈까 싶기도 하고 예. 이러한 일생을 야곱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예, 죄도 짓고 하면서 자 그래서 야곱이 잠이 다 깼습니다. 그러한 정말 야곱은 그 밤에 그 광야에서 혼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 뭐 경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짐승 뭐 강도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여기서 그리고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도 무방비 상태. 그렇죠. 사단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난 또 깜짝 놀랐네. 분명히 올렸는데. 예? 이게 잠깐 떨어졌나? 빵으로 도로, 에이, 이거 도로 내려가자. 그럴 수도 있어. 예, 도로. 이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참, 정말 히브리적인 표현. 헬라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을 썼지만은 얘기는 히브리 얘기예요. 정신은 히브리 정신. 이원론의 언어를 썼지만은 나타나는 정신은 뭐예요? 이론론의 정신.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기서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같은 죄 덩어리를 그렇죠. 사다리를 쫙 보여주면서 너는 나는 너와 뭐요?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야, 그럴 때 야곱은 그제서야 뭐요? 잠이 깨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 뭐요? 함께 바로 여기에. 예. 와, 이건 줄은 뭐요? 몰랐다 이거지. 이제 알았다 이거지. 이제 정말 그 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참입니다. 히브리 신앙은 이 체험의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공부의 체험 아닙니다. 공부의 체험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 채집사가 차 이제 꽁꽁 얼어붙어가 막 밥도 못 먹고 막 수리한다고 막. 그럼 우리는 그거 관념적으로만 그랬대. 그러나 그게 무엇인 줄을 뭐요? 채집사만 아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신앙이.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는 막 밥을 막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응. 저녁 시간을 좀 늦게 와가지고 막 접시에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담아왔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랬더니 점심을 잘 못 먹대. 그래서 참 사정도 모르고 그렇죠. 과식한다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래서 신앙이 그런 거다. 다 과식해, 그 많이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정말 많이 먹어 하는 쪽이 훨씬 더 거룩한 거겠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내가 헤어날 줄 알아야 돼. 그런 데서. 예. 그리고 딱 점심도 잘못 먹었다 그러길래, 아, 그렇지. 예. 그 생각이 좀 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뭐요? 알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참 그 이러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말한 데도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뭐요 음침한 골짜기를 탄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라도 나와 뭐요 함께하시네. 다윗은 그걸 알고 찬양했는데 야곱은 이제 깨닫고 뭐요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다 일어납니다. 예. 참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예. 은혜의 덩어리. 예. 자, 이런 다윗이, 아, 이런 야곱이 저 뒤에 가면 똥똥한 짓 합니다. 예. 참 이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고, 예.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 주는 책이에요. 어? 여기 기억하세요. 여기 분명히 이제 야 내가 뭐요? 왜 그걸 몰랐냐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여러분 저 두려운 것은 에서가 무서운 것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뭐요? 죽일 것 같아서 무서운 것하고 이야 뭐요? 두려워요. 과연 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나 뭐요? 성스러운 곳이고 이 성스러운 곳에 나 같은 뭐예요? 죄인이 여기 있다니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절대적인 사랑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뭐예요? 그 뭐 수단, 그 뭐 방법, 그 여러 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다. 너무나 놀랍도다.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 보지 않은 사람, 놀라 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 없으면은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항상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때요? 금방 세상 쪽으로 탁탁, 금방금방. 예, 자기도 모르세요. 근데 적어도 내가 저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아, 가고 싶다 하면서 투쟁하셔야 돼. 그게 뭐요? 사단은 사락다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하고 나는 올라가려고. 그럴 때 기도하면은 하늘의 사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도와줘서 올라가게 하고 참 이런 거죠. 이런 사락다리 기억하세요. 사락다리. 그냥 한간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 공로는 아무도 필요 없단다.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다 뭐예요? 맞는 말인데 관념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결해도 돼. 그러나 내 실생활 쪽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렇죠? 그거를 믿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아니니까. 자, 놀랍다 이거죠. 와 이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와 놀랍다. 네. 마추픽추 가보셨어요? 네? 마추픽추 가보셨어요? 페루에 페루. 네? 또 그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짝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다녀온 모양이에요. 뭐라 써놨냐면 하나님이 다른 곳은 다 파괴해도 그것만 보존해놨으면 좋겠대. 뭐,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인가. 아마 상당히 인상을 강력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쓸 만큼 어때요? 와! 한 것을 뭐요? 두렵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무섭다 입니다.
와, 할 때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기도 뭐요? 들죠. 와, 너무너무 엄청날 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요? 기름을 붓고. 자, 이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형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형식. 요새는 이 형식을 자꾸 배제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히브리 사상이니까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 사상은 뭐예요? 체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이 그곳이다, 그거보다는 뭐예요? 돌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기름.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겁니다. 그렇죠? 땅 위에 선 돌, 그 다음에 기름은 뭡니까? 하늘에 성령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그래서,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쫙 지나갑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겠나이다. 이런 모든 것은 야곱이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은 것의 뭐예요?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내 생활에 어떻게 해요?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사닥다리로 올라오르도록 해 뭐예요? 주겠다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혼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다 참 좋은 것들 얘기들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외삼촌입니다.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고고아리 따우니.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안경 끼었다 이 말입니까? 알력이 뭐. 예. 레아는 눈매가 뭐요? 부드러우나. 예. 이렇게 번역했네요. 눈매가 부드럽다. 예?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그러니까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쁜데 눈매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게 진짜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표준 세번역에는 표준 세번역은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그랬네. 공동 번역에는 부드러운 눈매라 그랬네. 진짜 눈매가 맞는 모양입니다. 예. 킹 야곱은 남야호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성경 중에 남야호. 예, 남 야곱 여복 있습니다. 예, 진짜 읽어 보세요. 야곱은 마누라가 몇이요? 넷이요, 넷. 예. 그저 서로서로 경쟁해서 다 갖다 바쳤어. 남양호가 침이 안 흐르나? 자, 여기서는 Leah was 뭐예요? Tender-eyed. 아, 진짜 부드러운 눈매구만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네. 예. 예? 글쎄 말이에요. Tender-eyed. But Rachel
was beautiful and well favored. 그 다음에 Leah's eyes were delicate. 알았어요. Leah's eyes were weak.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게 weak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은 눈매 같아요. 세트 모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면은 느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알력이라는 말 제가 그걸 찾아본 일이 없거든요. 찾아본 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뭐요? 7년을 봉사하리다. 근데 무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네, 상대적 시스템에 이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베델에서 만났던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요? 점점 벗어나서 이제 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대가로 어떻게요? 7년을. 그러니까 외삼촌도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 사랑으로 뭘 그걸 요구도 할 수도 없어. 그렇죠? 할 수 없어요. 7년을 봉사하리다. 그래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근데 참 이거 좀 그때 세상은 뭐 여자 마음도 물어보지도 뭐요? 안고 남자들끼리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뭐요? 수일같이 여기고 고생이 하나도 안 됐다. 그래서 라반이 나중에 속여서 그렇죠? 레아를 밤에 그냥 라헬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들여보내 아침에 딱 보니까 뭐예요? 야, 레아야. 그 참 기분 참. 그래서 라반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뭐요? 하지 않은 바에라. 그리고 뭐요? 그리고 레아하고 어떻게요? 7일을 채워라. 그리고 또 뭐요? 7년을 내게 봉사하지라.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나니까 라반이 뭐요? 라헬도 줘서. 이게 저는 14년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마누라가 뭐예요? 7일 만에 둘이 생겼어. 예. 야, 남양우 별명을 야곱이라고 하는 게. 야,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은 얻었기는 얻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받고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를 아내로 맞은 시스템은 뭐예요?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시스템으로. 라헬은 뭐예요? 이거는 우선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시스템. 참. 성경은 한 토막이 참 그런 거를 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종 빌하를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골치 아픈 그렇죠.
골치 아픈 일생이 이제 시작합니다. 예. 예. 이게 여복이 아니고 뭐요? 이게 이제 젖은 거요. 이제 예. 예. 사랑할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 예. 자 보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비참한 이제 인생이 시작하는지. 여호와께서 레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거는 제가 찾아본 이건 찾아봤습니다. Leah was unloved. 사랑을 받지 뭐요? 못함을 보시고라고. 그래서 주께서는 레아가 뭐요? 미움 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라헬은 뭐요? 임신하지 못. 참 자손 대대로 진짜 그 남은 자손들이 나오는 그 주례는 애교가 안 나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맺어주는 열매로서만 뭐예요? 그 길로서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이거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임신하지 마. 하나님도 상당히 상대적이시네요. 아니. 리아가 미움받는다고 태여를 주시고 라엘은 임신을 하죠.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상당히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보면 이제 다 헷갈리지 이제 네, 다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라헬을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단이 남은 자의 뭐요 줄을 끊기 위해서 라헬이 지은 모든 죄의 뭐요를 빌미로 잡아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셨어요? 이제 됐나? 그래서 이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라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불렀으니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요 사랑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하리라. 이것도 철저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 라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배웠을 리가 없지요. 아 레아는 자꾸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아들라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내게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로 불렀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때요?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뭐요? 결혼할. 그러니까 질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야 남편이 자꾸 언니 방에 들락날락해. 그렇잖아요. 동생이 볼 때 언니 방 자꾸 뭐 가서 잔다 그래서 하고 뭐 또 안 자면 뭐요? 죽는다 그래서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재밌겠나?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아들 낳으니 뭐예요?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그 다음에 유다라 불렀으며 그 자세의 그녀의 생산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진짜 라헬은 고생하는 장면.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하고 언니를 쉬게 하여 야곱에게 말하길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요? 다 죽어버리겠다. 아, 고민입니다. 그렇죠. 고민입니다. 야곱이 나에게 뭐요?
화를 내면 안 하기로 했지. 뭐 내가 네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그래서 뭐요? 그러면 내 종 뭐요? 빌라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가라. 자, 이래서 마누라가 세 명이 되는. 그래서 또 아들 둘 낳아요. 여기서 낳더니 또 레아가 뭐예요? 나도 내 정도 들어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막 서로 남자가 할 짓이요 이거. 이거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야곱이 많이 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얻어놨더니 뭐요? 이거는 이거는 막 엉뚱한 막 그렇죠? 이야, 자, 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루벤이 누구요? 예, 제 최고 장남이요. 장남이 상당히 그 효자모였던 모예요. 엄마를 사랑했던 모예요. 들에 나가서 어때요? 자기 나무라는 아주 이 귀한 비싼 나무 모양이에요. 자기 나무가 뭐 어떤 나무인데? 배가 하얀 나무. 그 아마 그게 굉장히 멋있고 그렇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거를 잘라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뭐예요? 언니, 그 아들이 준 지적이 나면 내게 뭐예요? 자기 나무를 내달라. 그랬더니 레아가 그녀에게 말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네가 내 아들의 자기 나무도 빼앗고자 하느냐? 참 세상 것들이요. 일일이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싸우는데 이 인격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달라 하는데 뭐요? 이제 뭐 몇 년 묵은 뭐 한이 다 나와 그렇죠? 이년아, 네가 내 남편을 뺏어놓고 이렇게 그 집안이 뭐예요? 변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 굉장히 탐이 났던 거예요. 언니 아들 자기 나무로 그래서 언니가 이 자기 나무를 자기한테 주면은 우리 남편을 네 방에 넣어준다 이거죠. 오늘은 이 남자가 이게 뭐여 가라고 가고. 아기를 낳게 하는 나무인가? 야, 그러니까 라헬이 뭐요? 아, 굉장히 탐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레아,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야곱 보고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는도다. 그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자기 나무로 당신을 뭐요? 빌렸다. 기분이 어떻겠어? 그 야곱은 꼭 뭐 된 기분이요? 남창된 기분이야 그랬죠. 예. 차, 이 모든 그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게 뭐요? 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 세속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존엄성, 명분 이런 건 아무. 그래서 남편을 파는 년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는. 아 참.
하나님께서 리아를 들으셨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낳았다. 차, 아들은 잘 낳아요. 낳다마 아들이야. 그렇죠?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그 뭐요? 싹스를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여종을 준 거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한 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네 남편을 잘 공양했다. 그럼 내가 그 대가로 뭐요? 아들아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고방식, 철저한 미신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이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나이다 하고 스불론이라 했다. 그 후에 드디어 뭐예요? 딸 낳네. 예. 딸 낳아서 디나라 하였다. 이 딸 하나 놓은 이 딸이 골칠석입니다. 또 아시겠어요? 예. 굉장히 골칠석입니다. 예. 아, 하나님께서 라엘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뭐예요? 들으시고 아 기도한 뭐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이게 뭔지는 모른다고 이제 합한체 때문에 자기 나무 때문에 알을 낳았는지 기도해서 응답으로 알을 낳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됐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뭐예요? 치욕을 자기다 기껏 하는 말이 예. 이제 분풀이 했다. 예. 차. 예. 죄의 세상을 역력히 나타내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줘도 돼요. 그걸 그냥 분풀이에 사용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정말 값어치 없게, 그렇죠. 값어치 없게.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또 내게 다른 아들을 뭐요? 더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나는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참 뭐요? 참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아시겠어요? 거느리고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다음 얘기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도 막 구질구질한 얘기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요? 그를 만났더라.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의미 있어요? 응?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요? 예, 다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출애굽, 그렇죠. 예,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참 의미 있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혼란된 종교로부터 진리의 뭐요? 진리의 한 무리가 어떻게 해요?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상당히 그 여기 보시면은 다 이런 게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조용히 맞춰 보니까 다 잘 들어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책에 기록도 그런 식으로 좀 해놨는데
훨씬 더 생각보다 더 확실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요?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일당 한 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군대를 뭐요? 하늘의 군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야곱은 뭐요? 봤어. 봤어. 자, 보세요. 아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뭐요? 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지금 여기 두 번째, 그렇죠? 진짜로 어떻게 해요? 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또 와, 함께 뭐요?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건데, 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이 에돔지에게 세일 땅에 있는 그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 꿈을 보내며 그대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주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 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하더라. 이제 뭐 옛날에 뭐요? 예? 예. 죄 지었던 거, 사기 쳤던 거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이겁니다. 아셨어요? 지금 야곱은 어때요? 아, 무섭습니다. 예. 무서운데 여기 야곱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예? 예.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뭐예요? 자기 이 뭐 동 뭐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와이로 먹이려고 그래 지금. 네. 금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뭐예요? 또 이거 이것을 발견하라 이거 성경 공부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 그랬더니 심부름꾼들 야곱에게 돌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 갔더니 그도 400명을 데리고 뭐요? 당신을 만나러 오더니 그들 막 간이 뭐요? 덜컥 내려. 와, 400. 와, 이제 진짜 죽이려 뭐요? 오는 거라.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소대로 낙들 두 무리로 뭐요? 살궁이라.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 안 오고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에서가 친다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그다 마누라를 그러지 않고 뭐예요?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아비멜렉이나 바로나 다 보면 양심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있어요. 그 양심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 양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걔들은 손대지 마라. 걔들은 너희들에게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또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또 하게 하고 이러면 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건드려서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데 구태여 뭐예요? 아,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뭐예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그러고 야곱이 뭐예요? 내 아버지 이제 이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뭐예요? 진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예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는 안 돼. 하나님이 이제 필요해. 드디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너와 이거 잘 되게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너와 함께 뭐요?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나 지금은 두 물이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려를 뭐요? 두려워하는 것은 허크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뭐요? 칠까 합니다. 겁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 응답하소서. 내가 반드시 내게 뭐요?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 모래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야곱의 기도네.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다 나옵니다. 그렇죠? 많아. 그들을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담아끼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길 나보다 앞서 건너서 강을 건너야 됩니다.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을 두라. 맨 앞에 선 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어 말하기를 네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자, 그때 이제 그렇게 야곱이 뒤에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때를 나눠서 야곱은 이제 맨 뒤에 뭐예요? 충분한 뭐예요? 뇌물을 보내고 시간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벌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왕 뇌물 줄 거를 뭐예요? 결심했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줘서 이랬냐? 그러려고 그래도 조금 깨름직하고 또 그냥 하던 건 저도 결론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러고 지나가자. 근데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과 같은 순간일까요? 야곱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도망갈 때 순간과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무엇으로 잡혀있습니까? 다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는 뭐예요? 일단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천사 왜 왔어 여기? 기도 응답하러 왔어. 기도 응답하러 왔는데 야곱은 에서의 뭐요? 종 스파이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자기의 죄책감을. 그 싸우면서 결국 누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런 겁니까? 자기가 자유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이런 뭐예요? 이런 환란을 겪는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도 깜빡한다 이거죠. 왜? 사단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일생 동안 지은 나도 몰랐던 나도 그것이 죄인 줄도 뭐예요? 모르고 했던 것을 딱 눈앞에 보여주면서 네가 이랬어 이랬어. 네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사단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절대적인 사랑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죄책감이 내가 넘어져버립니다. 포기해버리지. 사다리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버리지 뭐. 떨어져버리지. 참 우리의 일생은 사다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사다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다리 인생.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말 무슨 말이야? 야곱이 그 천사와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같아요. 야곱이 천사의 기로에서 전폭적으로 네? 하나님께 네, 죽으면 죽었지 말하자면 이런 각오로 그 사람과 싸운 것 같아요. 생사의 기로에서 사다리를 놓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사람이 죽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기서는 그 뭐야 무슨 그 사람이 야곱이 원수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나중에 깨달았다는 얘기도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그 싸움을 걸어왔고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무슨 확신이 오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곱이 자기의 그 죄책감이나 그 행함으로 말하면 오히려 너무나 크게 붙잡고 있어서 그것이 깨지 못했다는 그런 뜻 자기 의를 버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유전자 속에 행함으로 말하면 우리 유전자에 확 박혀있어. 그게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탁 떨쳐버리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야곱에게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사다리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과 사단의 뭐예요? 대쟁투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서 죄책감과 싸우고 있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죄를 생각나게 하면 사단이 생각나면 또 뭐예요?
물론 그것도 용서 받았지. 물론 그것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적어도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사단이 최후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공격.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붙잡고. 붙잡고. 그래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뭐예요?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쪽에 이 천사로 쪽에서 봤을 때는 다 일이 뭐예요? 다 됐어. 그렇잖아요? 야곱의 그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붙들고 있는 그것에서 이미 구원이 뭐예요? 이루어요. 확정이 됐어.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뭐예요? 예? 아직도 그래도 용서 받았는데. 예? 천사는 이제 날이 밝아서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다 천사의 할 일은 뭐예요? 다 하고 야곱은 이제 이겼어. 그래서 천사가 탁 쳤다 이거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다칠 수도 뭐예요? 있다. 우리가 다칠 수도 있다. 우리의 죄책감은 우리 속에 너무나 뭐예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건 쳤다는 것은 뭐 자기가 뭐 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걸 탁 쳐서 어때요? 쳐야 어때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끝난 얘긴데. 그 야곱은 지금 막 그거를 그러니까 쳤다고 하는 건 뭡니까? 상황 끝이다. 이겼다. 응? 응?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응. 주는 그 과정이 막 쉽게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않으니까 우리에게 좀 응? 우리 죄인에게 좀 뭐예요? 아픔이 될지라도 그것을 아 죄인이 아 승리 뭐예요? 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들은 뭐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는 말 가지고 부들게 해가지고 뭐 못 알아들어 안 돼. 끝났어 자식아.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열중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찬물을 어떻게 해요? 확 부어서 정신이 번쩍 아, 다 끝났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제 방에 구멍이 뚫려서. 근데 아 이거 밀물이 뭐예요? 서서히 몰려오면서 바닷물이 아주 쫙 들어오시면 막 거기서 막 이제 남양호 같아요. 막 뭐로 막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사랑으로 막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하면서 그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물을 어떻게 바닷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아, 그 막 죽으라고 막고 있는 거야. 아셨어. 그 이제 천사 와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썰물로, 그렇죠? 남양우는 지가 싸우고 있다고 이제 사실은 물을 빼줄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렇죠?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자, 빼서 낮추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물을 싹 낮췄는데 남양은 죽으라고 뭐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양호야 됐다. 안 막아도 된다.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양호는 막 그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럼 막 심장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됐다. 너 돌아와요.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니까. 너라. 도저히 이길 수가 뭐예요? 없었다 이거지. 그렇죠? 이거 못 말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탁탁.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사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 양호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 양곱이라 그럴까? 예. 네. 하나님 사자인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도 가봐야 되겠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렇죠? 가야 된다 하고 이제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뭐예요? 아, 하나님의 사자였구만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라 이거야. 그렇죠? 자기의 그 부족한 믿음 가지고는 뭐예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한단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얘기하라. 안 그러면 못 간다.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해서 뭐요?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입니다. 차, 야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이게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뭐예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승리자라 그렇죠? 불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뭐예요?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아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와 함께하는 뭐예요? 한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아니냐? 멋있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요? 분이엘.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뭐요?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예? 어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이제 안 막아도 뭐요? 된다고. 하나님이 하다가 빨리 안 끝내고 날이 셀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하나님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할 수 없을 때, 때가 왔을 때 그렇죠. 아플 걸 알면서도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이 드는 과정에 우리는 뭐예요? 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영광뿐인 뭐예요? 상처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가 분해를 통과할 때 해가 그래서 살았다. 생명이 뭐예요? 하셨다. 살았어. 익혔어. 와, 이제 드디어 분해를 통과할 때 하나 분해를 통과할 때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곳을 살아서 어떻게 해요? 통과.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야 분예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예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어떻게 해요? 절뚝거렸더라. 그게 멋있는 겁니다. 예? 해가 그 위에 뭐요? 솟은 거야.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 그 은혜의 빛, 절대적인 사랑의 빛이 밤 내내 뭐요? 투쟁하고 결국은 절뚝발이가 되었지만은 그렇죠. 아, 그 앞길을 예, 야곱이 가는 앞길을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랑의 빛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해가 그 위에 솟았고 야곱은 그의 넓적다리를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세상에서는 빙신같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자라죠. 모자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의의 태양이 어떻게 해요? 비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남은 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자, 시간이 새 노래의 경험을 하게 되는 성경 7기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호주에서 이상구 박사님 만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됐을 때의 그 감회. 728장 부를게요. 저희가 1절, 2절 부르고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너 영원토록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아무리 주님께서 절대적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참으로 사단이 끝에 이 세상 끝날에 또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집요하게 그 우리를 죽이는 죄의 홍수의 물을 우리로 덮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참으로 작은 믿음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그저 겨우겨우 이기고 있을 때 그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 홍수의 물을 제 방의 구멍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주의 품에 안길 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주의 힘과 우리의 힘 이것을 합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래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시고 우리를 이제 그만 싸우라고 할 때도 종체로 말리지 못하시는 당신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인생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그런 믿음을 쌓으면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도뼈가 부르지지 않아도 그 우리의 노력을 멈출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서 한순간 한순간 그 사다리 하나하나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 때 물론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아플 것입니다. 물론 원통하고 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당신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사랑.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